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쟁이에요. 오늘은 며칠 전에 김재원 씨하고 정크레 1대1을 했었잖아요. 아! 잠깐만! 왜! 저 무한의 뜸이! 잠깐만! 거기서 제가 져가지고 벌칙으로 하이마트에 가서 컴퓨터를 사야 됩니다. 아무튼 길게 할 거 없이 바로 컴퓨터 사러 가봅시다. 컴퓨터 제가 배그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거 사야 돼요? 한번 얘기. 이거 있고 그냥 딱 때려쳐고 그래픽이 잘 나오고 1060도 낮은 편이에요. 1070, 1080이 된다고 봐요. 제가 뭐 있나요? 있는데 비싸죠. 300만 원. 많이 비싸요? 이거 본체만? 네. 얘는 그나마 그냥 중저가형으로 해서 나오는 브랜드가 ASUS로 들어가면서 삼성 브랜드가 아닌 이제 ASUS로 들어가면서 사양은 그나마 좀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AS는 어떻게 되나요? ASUS 잘 아니 국내 좋아하세요. ASUS에서 AS? 네네네. 이정도 충분히 한가요? 네. 이정도는 저 구리콩 쓰고 있거든요. 본체를 많이 사면 배송을 해주나요? 배송을 해주나요? 아, 근데 이거 말고 새 걸로 하면 네. 없나요, 아예? 네. 그러면 이거 나 그래서 저희가 리커버리 폼에 올린 다음에 네. 박스가 네. 반갑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난쟁이에요. 앞에 영상을 보시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제가 김재원 씨한테 정크랩 1대1 지고 나서 벌칙으로 뭘 하기로 했었죠? 하이마트 컴퓨터 사비로 사기. 네, 하이마트 컴퓨터를 제가 직접 사서 리뷰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총 가격이 151만 9천 원입니다. 제가 그 하이마트를 갔을 때 컴퓨터가 몇 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두 대인가 세 대인가 두 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였는데 추천을 해준 게 생각보다 비쌌어요. 뭐 둘 다 비슷했어요. 둘 다 가격이 뭐 100만 원 초반대 가격은 없었고 둘 다 15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사양이 이쪽이 더 낫더라고요. 근데 직원도 이쪽을 추천을 하길래 이쪽 컴퓨터를 샀습니다. 일단은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많이 본 로고죠? 하이마트 로고가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냐? 바로 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메인보드 X299 램페이지 에이펙스 그리고 막시무스 에이펙스 우리 밑에 뭐 막시무스 등등 많은 메인보드가 있죠. 저 메인보드를 만든 회사인 ASUS에서 사용하는 로고입니다. Republic of Gamers 로그죠. 줄여서 신기했어요. 저는 하이마트에서 ASUS 컴퓨터를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ASUS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ASUS 완본체를 아무튼 산 거죠. 일단은 이게 새 상품이 아니에요. 전시 상품이라서 제가 새 상품 없냐고 했더니 없대요. 네, 정시 상품밖에 안 판다고 해서 새 상품 사면 만일에 뭐 더 비싸다고 하는데 전시 상품인데 152만원이면 제가 예상했을 때는 뭐 한 9600K에다가 뭐 한 2060 정도는 달려있어야 최소 뭐 9버전이라도 1070은 달려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그때 사양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지금 처음 볼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적혀있네요. 8700에 8기가 램에 하드 1테라에 128기가 M.2 SSD에 ODD가 달려있고 뭐 글카는 1063기가네요. 아, 일단 매니팩처 데이트 만들어진 연도는 18년도 5월이고요. 워런티는 12M이면 12months겠죠? 12계열인 것 같습니다. 위에 모델은 GL12CP라는 모델입니다. 듣기도 전에 일단 실망부터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택배 그것도 있는데 여기 출력일자가 2018년 7월 10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하이마트로 올 때 붙었던 택배 태그인가 봐요. 이거를 왜 깔끔하게 안 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박스부터가 좀 굉장히 더럽습니다. 뭐죠? 이상한 껍질, 플라스틱 껍질 같은 게 있고요. 오, 포장은 괜찮네요. 아닌가? 뭐 잡단 부속품이 있고 본체가 있습니다. 일단 잡단 부속품부터 보도록 하죠. 뭐지? 키보드인가? 오 키보드네? 키보드랑 키보드에 들어간 배터리?
세핑이네요. 네, 이건 헝거가 아니고요. A3 배터리 두 개랑 A2 배터리 하나. 이거 아마 마우스, 이거 키보드 같습니다. 느낌이 딱 그래요. 이야, 마우스. ASUS 무서운 마우스. 아, 마우스가 포함이네요. 무슨 모델이지? 이거 와이어리스 MORF-JX5라는 모델이고요. 네, 맞죠? A2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고요. 키만 포함이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이거는 키보드고요. 여기 A3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갑니다. 모델명은 KBRFBE71이란 모델이고, 아, 지금 일단은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플라스틱 장난감 같아요. 거의 촉감은 지금 한 5,000원? 한 10,000원짜리 키보드 느낌이거든요. 일단은 잠시 넣어두겠습니다. 마우스도 마우스 한 많이 쳐줘봤자 15,000원? 그 정도 느낌이에요. 일단은 이건 나중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USB 리시버도 여기 박아놨네요. 그리고 이거는 전원 케이블, 그리고 이거는 2.5인치 뭐 SSD나 하드 같은 거 달 수 있는 트레이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 뭐 설명서랑 이런 거 등등 있습니다. 뭐 스티커 들어있고 전부 ASUS예요. 하이마트 관련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뜯고 나서부터는 그냥 ASUS입니다. 이제 대망의 본체입니다. 본체는 아까 말했듯이 전시품이에요. 전시를 아까 봤듯이 5월에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5월에 만들어졌고, 아까 택배 발송된 게 2018년 7월이 저 본체가 하이마트로 배송이 된 거 보니까 7월부터 지금 제가 구매하기 전 2월? 그래, 2월까지 7, 8, 9, 10, 11, 12, 1, 2, 8개월 정도를 거기 전시돼 있던 제품이겠네요. 배송 오고 나서 전시를 계속 해놓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치면 한 8개월 정도 거의 다른 사람들의 손대를 탄 그런 제품입니다. 아, 여기도 스펙이 적혀있네요. 8700 DDR4 8기가, 1063기가의 하드 1테라 SSD M.2, 128기가 M.2 NVMe인지 SATA인지는 안 적혀있습니다. 아까 그거 적혀있었던 것 같은데 M.2 SATA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DVD가 있고, 랜은 그냥 1기가 랜이고 10기가 랜 있을 리가 없죠. 무선 랜이 달려있네요. 블루투스에는 윈도우는 버전이 뭔지는 안 적혀있어요. 여기는 나머지는 뭐 크게 있는 건 없고, 아 그래, 우리 OEM의 상징. 여러분, OEM 케이스들은 좀 뒷판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색으로 마치 옛날 PC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저렴한 케이스를 사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요즘엔, 네, 요즘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보기 힘들고요. 백패널도 일단 색깔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뒷판은 안 보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뒷판 구성은 DP 포트 두 개, HDMI 포트 두 개, 그리고 DVI 포트 하나가 있고요. USB 3.0 포트 두 개, 랜, HDMI 내장, 그리고 USB 2.0 포트 두 개. USB가 총 4개밖에 없네요. 그리고 특별하게 오디오 포트는 뭐 다른 거 없고. 네, 전면 포트 구성을 보시면 색깔은 전부 다 검은색인데 여기 SS가 두 개 적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거 보니까 이게 USB 3.0 두 개 같고 2.0 두 개 같습니다. SD 카드 슬롯이 있고 헤드셋 슬롯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은 모르겠고 ODD가 달려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뻥 비어 있는데 아까 그 트레이를 여기 박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 있고 재시작 버튼은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썩 나쁘진 않아요. 이거를 이제 저기 박아 넣을 수 있다는 소리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500기가 이걸로 뭐 게이밍 테스트도 한번 해야 될 테니까 게임 깔려 있는 이거를 한번 박아 봅시다. 설치를 여기 이렇게 넣고, 오, 이렇게 하면 딱 고정이 되고 여기 나사 4개를 박을 수 있네요. 근데 나사가 없네요. 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레이는 있는데 나사가 없어요. 일단은 시작부터 아주 좋아요. 네, 나사가 없을 수도 있지. 나사 없을 수도 있어요. 나사 하나만 장착을 합시다. 여기 장착하는 나사는 이 나사를 사용을 할게요. 아, 이거를 핫서페이. 오 좋네요. 엄청 좋아요. 아, 그거 덮으라고 이게 있는 거구나. 오 좋은데요? 이건 좋은데? 오씨, 자석이네요. 여기 이렇게 세 군데 자석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딱 달라붙어요. 오우, 괜찮습니다. 오우, 생각보다 괜찮고요. 이 SD카드 여기는 들어가나? SD카드? SD카드 딸깍 고정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툭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마감이나 뭐 청소는 엄청나게 깔끔하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일단 내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기 전에 까면 워런티 날아가네. 반드시 보증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보관하십시오.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거는 뭐다? 열면 보증이 날아간다. 근데 아까 보증은 몇 년이다? 1년이다. 까겠습니다. 짜! 보증 스티커가 날아갔어요.
안쪽은 은색이고요. 뭐 OEM이 원래 항상 이렇습니다, 대부분. 안에 어떻게 달려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합시다. 오! 오, 이거 고정식 나쁘지 않네요. 여기 보시면 글카 지지대가 달려있습니다. 글카 지지대는 마음에 들어요. 이거 케이스는 마음에 드네. 일단 까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면에 펜이 없는 것 같아요. 전면에 펜이 상단에도 펜이 상단에 없는 건 이해가 안 돼. 전면에 왜 펜이 없? 전면 저기 안쪽 바깥쪽 봐도 펜이 안 달려 있어요. 후면에 이게 뭐죠? 이게 80mm인가? 120mm도 아니에요. 이게 몇 mm야? 근데 90mm네요. 90mm 펜 하나 달려 있고 아니 이거. 이거 후면에 90mm 펜 하나면 이거 2만원짜리 케이스인가? 국내에 파는 거? 그거하고 거의 동급이거든요? 전면 펜 아예 없고 후면 펜 하나 90mm면? 일단은 램은 아까 보였듯이 8기가 하나가 달려있고요. 여기 램 슬롯은 첫 번째가 1, 3이 메인인가 보네요. 여기는 2, 4가 메인이 아니고 보통 이제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네 번째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퍼스트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보니까 첫 번째가 A1이고 세 번째가 B1이고 두 번째가 A2, 네 번째가 B2인 거 보니까 1, 3이 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상적으로 꽂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꽂혀 있는 램은 뭐다? 볼까? 단면 램 이거 보시면 하이닉스 제품입니다. 8기가 하나 2666이네요. 오, 그래도 2400이나 2133은 아닙니다. 좋아요. 하이닉스 무슨 다인지 모르겠어요. 하이닉스는 제가 다이 어떻게 읽는지 모르거든요. 그거는 이제 컴퓨터 들어가서 무슨 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케이블 매니지먼트는 뭐 썩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좋다고 보긴 힘들지만 뭐 원래 OEM 제품들과 이 정도 수준은 나올 거예요. 뭐 전면에 무슨 이상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데 LED가 달려있네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와이파이 모듈이 달려있고 SSD가 달려있는데 SSD 뭐냐? 모델은 샌디스크의 X600 128기가 모델인 것 같네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그래도 메인보드는 ASUS면 OEM이 아니라 자사 제작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모델명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GL12CP 이거는 자기 본체 전체 그거고 여기에만 들어가는 따로 제작한 커스텀 보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건 보드 레이아웃 구성이 진짜 처음 보는 구성이거든요. 칩셋 같은 게 뭔지는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H310 칩셋은 아닌 것 같아요. 램 슬롯이 4개 있는 거 보니까 B360인 것 같고 쿨러도 인텔 기쿨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크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쿨러 가격으로 치면 만원 이내? 한 8,000원? 만원 정도 하는 쿨러 느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사타 포트에 개 많이 꼽혀있어요. 뭐가 하나, 둘, 셋, 넷, 뒤에 다섯, 여섯, 일곱 개나 꼽혀있는데 뭘 저렇게 막 덕지적지 꼽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게 뭐야? 뭔지 모르겠는 게 하나 꼽혀있고요. 위에 하나 이게 ODD 같고 아까 전에 하드디스크가 설마 하드디스크 아까 그거네요. 핫스왑 되는 하드디스크 그게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한번 봅시다. 후면 뭐 케이블 매니지먼트 보시면 썩 나쁘진 않고요. 평범한 수준 선정이 돼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떨어져 있네요. 붙여주고 하드디스크는 안쪽에 살짝 보이는 걸로는 웬디 블루 모델인 것 같습니다. 뭐 옛날 이거 5400rpm 모델인지 7200rpm 모델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보도록 하죠. 이거 파워도 무슨 모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파워 모델은 나중에 테스트가 다 끝나고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모델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와, 케이블이 이렇게 빡빡하게 이거 못 뺄 것 같은데? 이거 빼려면 하드디스크 베이 이쪽 케이블 빼야 빠질 것 같은데요? 그냥은 엄청 빡빡해서 안 빠집니다. 안 되겠네요. 하드는 일단 빼려면 이쪽 케이블들을 싹 다 이쪽으로 걷어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상태에서 뭐 쿨링이나 이런 걸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일단 테스트 다 끝나고 나서 파워는 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립 다시 끝났고요. 이제 이 컴퓨터를 설치를 하고 다시 보도록 하죠.